오랜 시간 끝에 공수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지금 현재 헌재의 탄핵이 돼서도 올라가 있기도 하죠.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 공론화시키고 제보했던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모시고 재판 뒷이야기 그리고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매우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죠, 솔직히. 네, 제가 흰머리가 한 세 가닥이 났어요. 뽑으면서 두고 보자 이랬는데 오늘이 왔네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 보도가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게 보도가 되었지만 그 우리 매번 현장에서 공판 이제 참여하셨던 기자님들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난해 6월 2일 날 단독 증인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12시간이 됐어요. 네. 증언을. 증언을. 그래서 근데 그때의 그 재판장님이나 뭐 여러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분명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훨씬 커서 그래도 좀 잘 기다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손준성 검사 재판에 계속해서 참석을 하시면서 재판장 분위기도 봤고 또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듣고 네. 공격도 당하시고 네. 응원도 또 듣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네. 텐데 저희 방송에 2022년 5월에 출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거의 1년 반 넘게 맞습니다. 출연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못 하는 건가요? 일부러 안 출연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제의를 드려도 네.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일부러 자중합니다. 혹시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뭐 후회하거나 네. 어려워서 힘들어서 좀 그만두고 싶거나 이런 것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되게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역할이? 네. 왜냐하면 재판까지 가는 데는 정말 많은 어떤 방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어떤 언론 대응이나 이제 사건 어떤 실체 파악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여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열심히 하되 이제 재판을 넘어갈 때부터는 제가 증인의 어떤 신분이고 중요 증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인이 너무 뭐 방송이나 이제 재판에 증언을 하기 전에 많이 노출되면 너무 노출이 되거나 제가 너무 뭐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재판부가 그 증인에 대한 신뢰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거의 인고의 시간으로 네 그랬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 원래는 공익 제보자 신청도 했었었고 네. 사실은 그 위치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세상에 알린 것이었는데 네. 공익 제보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뭐 질문지 뒤쪽에는 나와 있지만 그 김홍일 이제 권익위원장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은 그 저를 제보사주를 했다며 허위로 날조하고 선동했던 대장님이세요. 대장님이요? 네. 왜냐면 그분이 뭐 정치공작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네, 국민의힘에. 네. 아니 윤석열 캠프에. 윤석열 캠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권익위원장을 당연히 가시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군요. 그분 그랬지만. 저의 그 어떤 그 신분,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건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굳건합니다. 그랬군요. 아유. 네. 그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뭐 회사 관련된 얘기도 막 언론에 뿌려지고 무슨 차를 몰고 다닌다 등등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네. 야, 진짜 험난한다 네. 이런 생각 했었었는데 꿋꿋하게 네. 버티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네. 있습니다. 네. 많이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조 권선님께서 나라가 미래로 한 발씩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정쟁, 정적 죽이는 일에만 열중하니 참으로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형진님은 조성은 씨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면 국민의힘당은 한자리로 주던데 민주당은 콩고물도 없고 뭡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많은 분들이 조성은님 네. 용기에 큰 박수 보냅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셨고 비봉사님도 우리나라 공익제보 너무 험난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응원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자꾸 얘기한 네. 거고요. 감사합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 사실은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했다가 이제 공수처에서 이렇게 기소까지 해서 재판에 올리게 됐고요. 그동안에 공수처는 너무 무능력하다. 공수처가 제대로 일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 시간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네. 먼저 2022년 5월에 공수처는 김웅을 이제 공범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네, 네. 송치를 하고 바로 곧바로 이제 그 기소를 했었습니다. 손준성 검사. 네. 그리고 이제 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제 변경이 됐죠. 새롭게 이제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됐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네. 이게 그 바로 그 손준성 이제 실물 처음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손준성 씨가 비혐의가 없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김웅도, 무혐의다. 하고, 그 부장검사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허위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공수처에 다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 이거를 그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할까? 적어도 이제 재판이 1심 재판 종결까지는 네. 이제 비없음 처분을 못 하도록 이제 그 일시 정지를 하도록 가처분까지 할까도 그 당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약간 저 혼자 막 아등바등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을 좀 때였어요. 좌절을 했었을 때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처분도 허위라는 걸 제가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제가 네, 이거 네.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그 어디에도 손준성이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피징계자, 피감찰자가 누군지, 어떤 조사를 해서 번복이 됐는지, 왜 비혐의 없음이라고 종교 처분이 났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게 되면 네. 이게 지금 보이는지 화면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대검찰청에 네. 공익사건으로 네. 우리 조성은 씨가 신고를 한 내용이에요. 네. 무슨 내용으로 신고했냐? 대검찰청 201 진상 28호 관련해서 네. 공익 신고한 사건은 기재와 같이 부침 서류와 같이 처분되었다. 네. 부침 서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익 사건 처분 결과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귀하가 신고하신 사건은 비혐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종결한다. 이러면서 2023년 3월 31일에 그냥 끝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신고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왜 손준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느냐 네. 이 내용을 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어떤 걸 한 거예요? 아 그게 이미 공수처 이첩이 됐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처분이 번복이 된 거죠. 네, 네. 왜냐면은 그 비위 사실 다 인정이 돼서 공수처에 21년 9월 30일 날 이미 처분이 됐는데 왜 동일한 기간에서 번복을 했는지 그 어떤 이유나 추가 조사를 했는데도 비위 혐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만 온 거예요. 재판 중에 네. 네, 제가 증인이 나가기 전에 이런 한 장만 서류를 딱 보냈길래 네. 참 저는 너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네. 검찰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니 네. 도대체 뭐냐 이게 그렇죠. 진실은 하나일 텐데 네. 왜 기관별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그냥 계속 진행하던 사건이 아니라
21년 9월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당시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님께서는 네. 이게 모든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돼서 이제 공수처에 이제 이첩을 했는데 23년 4월에는 같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선 갑자기 비위 없음 종결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관이 이미 처분했는 걸 완전 180도 뒤집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한 건데 그러면 왜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을 당신들이 이첩했는 그 사건을 번복을 했느냐에 그렇죠. 대한 그 어떤 그게 없고 설명도 없이 설명도 없고 제가 사실 그 김웅 그 무혐의 처분을 할 때 당시 차장 검사가 티타임을 하면서 기자들 다 불러서 조성은이 모든 진술을 번복해서 김웅을 무혐의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정말 제가 진술 번복했는지 한번 보자 이래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가 진술했던 거 정보 공개 신청 네,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있는 게 그리고 공수처의 진술 그 다음에 중앙징검 진술 이렇게 해서 다 세 개 한번 보면 어디가 번복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 제가 그 조사 내용을 다 녹음을 해왔습니다. 사실 7시간 37분 근데 그분들은 제가 녹음을 했던 걸 몰랐어요. 원래 녹음하면 안 돼요 근데 네. 왜냐면 근데 제가 변호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라서 제가 이제 그 녹음을 했고 부장검사 티타임도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 전부 이제 가짜로 이제 거짓말을 해서 허위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 진술 기록을 달라라고 하니까 없어서 못 준다고. 어머나. 네,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어떻게 말을 번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아 그러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부장 바뀌자마자 증거인멸하신 거냐? 제가 질문을 했고 뭐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얼머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인멸을 한 거 아니 왜냐하면 공수처에 다 이첩이 돼서 나 거기에서 문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잊지 않는다면 증거인멸할 거 나는 고발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재심의를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한동수 부장의 인권 때문에 영상은 못 주고 1분만 준다고 해서 이 감찰부 기록이 다 구겨져서 왔어요. 진술 기록이. 네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고발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비위함이 없으면 종결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한 지난 2년이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고발 사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의혹을 터뜨리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있던 한동수 부장이 있을 때에는 네. 김웅 의원과 전부 그다음에 손준성 기술. 검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검사고 김웅은 국회의원이었는데 어쨌든 공수처에서 수사해봐라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네, 네. 근데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는 있는 것 같은데 김웅은 검사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네, 네, 네. 이제 다시 검찰청으로 넘겨서 김웅에 네. 대해서 니네가 기소를 해야 된다. 공범 의견으로 기소. 이건 네. 근데 이 사람은 공범이 맞는데 네. 우리는 공수처라서 기소권이 없다. 검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으니 검찰청 니네가 조사해가지고 얘를 기소해라 이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보냈고 네. 손준성 씨는 당시 검사였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네. 기소를 할 수 있어서 네. 공수처에서 기소를 자체적으로 해서 재판을 네. 하기로 했어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까를 조성은 씨가 기다려봤더니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려서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또 무혐의가 나오면 이상하다. 또 제가 다 진술 번복을 해서 무혐의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조성은이가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조성은 씨가
내가 언제 무혐의 체포냈냐? 그러면 내가 말한 걸 다 보여줘봐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관들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비교하려고 네, 정보 대검찰청에도 정보 공개. 내가 말한 거를 네, 그렇죠. 달라고. 내 진술을 달라고. 그다음에 검찰청에도 내가 말한 거 달라고 하고 공수처에도 달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세 개한테 다 달라고 했는데 네. 공수처에서는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네. 대검찰청에서는 그 사이에 한동수 부장이 잘리고 딴 사람이 오더니 네. 갑자기 없다. 조성은이 말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줄 수 없다 이렇게 네. 말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그 전에 조성은이가 말을 번복해서 김웅을 기소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말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이제 물어봤더니 겨우 마지못해서 뭔가 종이를 하나 보내긴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꼬기꼬기 꾸겨가지고 무성의한 네. 종이를 봤는데 이해할 수가 도대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저희 집에서 한 15분이면 가요. 대검찰청을.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직접 수령으로 체크를 했어요. 네. 근데 아 제가 그럼 제가 직접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오지 마세요. 지금 등기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지 말래요? 아니, 제가 아니 지금 15분이면 가서 저거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미 보내고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네, 그런 재밌는 일이 사실 야.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공인신고 네. 저로서 도대체 나는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으니 설명을 해달라. 네. 비위험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냈더니 네. 작년 3월인가에 네. 이런 처분을 내리면서 네. 비위험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도 딱 그렇게만 나오고 네. 무엇에 대한 비위험인지 손준성 이름도 없어요. 누가 대상인지 네.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나왔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야 여기 지금 소름 돋네. 쇼를 하네. 이런 말 많이 나오고요. 와 오리발 내밀기 대회하면 정말 대단하게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김만숙님. 끝까지 잘 싸우신 예쁘고 멋진 투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네. 정말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과정이 지금 말은 되게 웃으면서 쉽게 하지만 네. 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검찰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들이 많고 솔직히 귀찮고 무섭고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되든 안 되든 일단 문을 두드려서 네. 해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밝힌다고 제가 이제 사실관계 다 밝히겠다 하니까 한 달 뒤에 집에 압수수색이 오더라고요. 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네. 무슨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하던 거예요? 예전에 뭐 제가 고소고발을 언제 당했는지도 모를. 근데 이제 제가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당일날 어떤 고발이 하나 들어왔던데. 어. 그게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압수수색을 1년 반 지난 시점에 해요? 네. 고발 들어온 네. 때로부터? 네. 압수수색은 여러분 아시죠? 긴급한 급할, 필요에 네. 의해서 수사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1년 반 지난 다음에 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분들이 한 여자 경찰분 포함해서 수사팀장까지 오셔서 한 9분에 가까운 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8시 반에. 근데 제가 사실 그 모든 증거들을 늘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아. 피고발인 조사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다 갖다 드렸을 텐데 왜 집까지 찾아오셨냐 하면서 앉아서 그 차 드시고 가시라고 하니까 아, 이 집은 풍경이 좋네요 하고 가셨어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참 그 무혐의 처분 과정이랑 이거 허위 내용 다 밝히겠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성은 씨는 압수수색도 당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네. 무슨 명목으로 고발당한 거예요? 뭐 명예훼손? 뭐 그런 명예훼손도 많고 뭐 예전에 제가 무슨 뭐 당원 명부 뭐 아. 위조했다? 근데 제가 그 당원 명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것도 녹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사실 허위 보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언젠가 고소를 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야, 꼼꼼하시네. 네, 근데 그거를 이번에도 전부 다 이제 밝혔죠. 그래서 그 조사하던 검사님도 당황할 정도로. 근데 그 뭐지 뭐 제가 뭐 위조나 변조를 했던 입당 원서가 있으면 제가 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네.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밝히고 했는 뭐 그런 사건인데. 근데 그래서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내리긴 내렸어요. 아니 연말에 그 갑자기 손준성 5년 구형을 그 우리 누구죠 그 공수처에서 하니까 갑자기 다음 날 우리 그 남부지검이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손준성 구형 다음 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전화 오실 것 같던 진짜 전화를 하셨네요 하니까
그래서 연말에 그거를 기소를 했어요. 연말에 기소를 했는데 그 압수수색 그 영장이 한 40장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공소장이 세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성은 씨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5년 구형한 날? 네, 네. 그래가지고 기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입당원서를 본 적도 없고 뭐 위변조는 당연히 그러한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시에 네. 그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원 명부를 가지고 또 장난쳤다. 아니 뭐 그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창당할 때. 창당할 때. 근데 제가 그때 코로나라서 4인 집합 그 금지가 돼서 더 이상 당을 완성을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모든 공무원으로 철회가 됐는데 그걸 이제 지금 3년이 지나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나. 그래서 제가 뭐 근데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과정까지 뭐. 기소 당했답니다, 여러분. 재판 중이랍니다. 아니 아직 재판은 시작 안 했고 기소 됐으면 재판한 거예요. 예, 네, 뭐 그 아직 법정에 가지 않았겠지만 그렇죠. 그렇기는 네, 하죠. 일단 네, 그렇게 뭐 얘기하시고 네. 그 나머지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 관여를 한 것으로 결국은 법원이 이제 인정한 게 사실은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럼 손준성이가 왜 했겠느냐? 그렇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김웅 당시 예비 후보에게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의 내용에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이 피해자로 적시가 돼 있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최은순 씨까지. 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는 그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검사가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적시한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냈겠느냐. 네. 이거는 그 피해자들인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의 얘기가 있었거나 네. 아니면 그들이 직접 이걸 해달라고 요청했거나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게 바로 요즘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밝혀야 될 것은 손준성 검사 위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시킨 그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단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대통령 일가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밖에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 일가. 그 당시에 검찰총 네. 더더군다나 검찰총장이면 그렇죠. 더 직접적이기도 그렇죠. 하죠. 게다가 고발장에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안 했는데 언론에서 자꾸 내지는 야당에서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말하는 건데 당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한다 이런 내용도 네. 들어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손준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긴급 기자회견 열고서 괴문서라고 그 당시 이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조성은이가 떳떳하다면 레거시 메이저. 매체에 제보하지 않고 메이저 언론에 안 하고 왜 이런 이상한 언론에 했느냐 네. 다 못 믿겠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 말 네.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그 이제 기자회견을 저는 공수처에서 포렌식을 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증거를 모두 제출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정도만 하면 되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뭐 제보자가 누군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 제가 나서야겠구나. 사실 그 기자회견을 보고 저 사람 날 너무 모르고 저러는데 너무 함부로. 네, 제가 어떤 성격인데. 아, 참 저 손해보는 짓을 한다. 뛰쳐나와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은 막 뛰쳐나서 괴문서라고 하겠어요. 요즘 이제 다시 이제 많은 방송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씨. 네. 윤석열 대통령에 네.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그 괴문서라고 하는 말을 듣고 느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손가락질 하길래 저 사람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 저는 이제 증거를 다 보고 있으니까 참 이 짓을 했던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는 게 사실 믿기진 않았는데 저 뛰쳐나와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거 보고는 제가 맞서서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포렌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방송사에서 내가 그 제보자다 하고 이제 이틀 뒤에 나가게 된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때까지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네. 드러나지 않고 네.
이 건이 제대로 수사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었는데 네. 갑자기 검찰총장이 막 좀 흥분을 해가지고 네. 나와서 경선하면서 소통관에서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 선거하는 과정 중에서 막 화내고 격노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저 사람 나를 잘 모르네. 네. 내가 이렇게 허튼 사람이 아닌데 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때 분위기는 사실 0.73% 차이가 아니라 그때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뭐 언론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사람을 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한 뭐 비판 뭐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알겠습니다. 네. 그 재판에 손준성 검사 재판에 계속 참석을 했었잖아요. 네. 손준성 검사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좀 화를 많이 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출석을 했던 부분은 제가 증인할 때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늘 기자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니까 그 재판상의 뭐 워딩이라든지 분위기나 이런 거를 거의 재판마다 이제 확인 전달 들었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거의 검사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끄셔서 그때 손준성 측 변호인이 왜 유죄 심증으로 재판을 하느냐고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딱 자르시면서 판사는 검사 역할도 하는 거다. 이렇게 막 오히려 혼내시고 막 그랬다고 맞죠. 손준성 검사가 너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변명하고 네. 장난친다고 네. 말장난한다고 솔직히 생각할 때 네. 판사님이 하니까 김옥건 부장 판사가 하니까 네. 김옥건 부장이 열받아가지고 소송 제의를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이제 그렇게 했고 네. 그 때문에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좀 고상이 오고 가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 조사하는 과정 중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한동훈 당시 검사 휴대전화는 아이폰 비밀번호도 알아내지 못해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다 이쪽 사람들이 다 완패로 끝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와서 보면은 그렇게 굳건해 보였던 대통령과 예, 한동훈 당시 검사와의 관계가 지금부터 좀 뭔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도 같고 특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때 이후에 태도가 되게 달라졌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잘 나가려고 하다가 딱 멈추고 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표현 약호 죽는다 그러는데 기죽어가지고 약호 죽는다 네, 그런 표현을 하나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번에 불출마도 하고 네. 이랬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김웅 의원이 사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콕 꼬집어서 표현하게 되면 역할은 아니고 조사 받으셔야죠. 무슨 얘기냐면 판결문에 공모사실 거의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검에서 네. 굉장히 당황하면서 지금 알아서 뭐 절차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당시 고검 송무부장이 손준성 검사였고 네. 그 다음에 고검 형사부장이 이제 박모 검사였는데 예, 그분이 다 김웅과 세 분이 동기예요. 그리고 이 형사부장님은 지금 대검 형사부장으로 또 승진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나왔지만 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될 거라고 재판이? 재판은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손준성 피고인은 이 뭐 점점 이렇게 뭐 보통 항소심 가고 이제 상고심 가면 이게 좀 줄이고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게 그 이번 판결이 가장 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권력이 약할수록 점점 중하게 처벌 받을 텐데 잘 생각해라.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 김웅 의원은 최근에 확실히 미묘하게 달라진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두고는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나 여당 쪽 사람들이나 극우 보수 매체나에서는 김용원을 또 엄청나게 공격하고요. 막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조성은 씨가 SNS를 통해서 나 고발사주 이외에도 증거인멸 시도하다가 걸린 이 감찰 대검찰청 감찰부나 김웅 무혐의 처분 과정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 밝힐 이야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바로 네. 그 관련 내용이었던 거죠. 네. 1라운드는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보다 차근차근히 네.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지금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공수처가 이런저런 말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사실은 공수처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결과는 내보내고 있는 네. 게 공수처거든요. 네. 공수처가 그동안 했던 일, 네. 또 본인이 옆에서 직접 봐온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 네, 제가 너무 공수처 홍보대사처럼 너무 그동안, 고맙죠 솔직히 네 아니 근데 네. 정말 제가 사실 그 판결이 나는 날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당시 수학검사님이 이제 아 그래도 말씀하신 거 다 인정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연락도 주시고 네. 이제 다 이제 서로 고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수사 과정에서 방해를 많이 받고 뭐 손준성 검사는 아이폰 비밀번호 풀지도 않고 네.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서 핸드폰 열겠다 하고 기각하고는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고 이제 뭐 언론들 근데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이 기관을 주도적으로 탄생시킨 게 민주당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약간은 갓 이제 2년밖에 안 된 신생 기관을 이 기관에 대해서 너무 약간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뭐 수사 검사도 인력 뭐 지원 이런 것들도 더 늘리지 않는 것에 약간 암묵적인 약간 방치를 해서 정말 사건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민원실 가면 아시겠지만 진짜 조그마잖아요. 무슨 그 티타임 하는 그 네, 자리.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막 맨날 이만한 자료 들고 막 민원인들 접수를 하세요. 수사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사건에 막 들어오는데 수사할 건이 없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가면은 거기 있는 직원들 다 가야 돼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 공판을 할 때 사실 정권 바뀌고는 이 재판을 좀 잘 하실 수 있나 했는데 끝까지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끝까지 믿어보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백사자머리님께서 하지만 2심 들어가면 공수처장이 바뀌고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영향이 없을까요?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고요. 지금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 그 사람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라도 공수처 들어가고 싶습니다만 안 뽑아줄 것 같아서 제가 못 들어갑니다. 자, 향후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워낙 얘기가 많은 얘기를 할 얘기가 많아서 좀 얘기가 퍼져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첫 번째 판결은 가장 중요한 게 뭐 형량보다는 그 사실관계가 거의 흔들리지 않게 판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누가 지시를 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 판결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무혐의하고 했던 그 마전도 다 위법하거든요. 이건 더 저는 어떻게 보면 고발사주 사건보다 은폐사주가 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이제 모든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어떤 제가 또 2차 2라운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을 패널로 제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조성원 씨 그러니까 변호사 하면 참 좋겠다. 조성은 씨가 정치평론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본질을 정확히 깨뜨고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고 확실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많이 또 모시고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네, 이제는 제가 약간 좀 많이 더 이제 2라운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이번 판결은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담아줬다는 게 중요하다. 네. 1심 판결에서 가장 핵심은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결국 어떻게 끝이 났다는 것을 판사님이 네. 거기다 그대로 적어줬다는 네.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증거인멸, 은폐시도 네. 이런 게 먹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네. 거기에만 방점을 두어도 공수처 역할을 잘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은 올마이트 미디어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